쯔유가 맛있다고 해서 나카무라상이 알려준 대로 만들었지요. 나카무라상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비율은 1대1대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하 100ml, 맛술 100ml, 간장 100ml, 설탕 한 큰술 넣고 끓여줍니다. 소스가 끓어오르면 다시마 두 장과 가스오붓이 한 컵을 넣고 10분간 끓여줍니다. 불을 끄고 하루를 우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1시간만 우려주겠습니다. 맛이 없을까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체에 받쳐 소스만 걸러주겠습니다. 건더기도 꼭꼭 눌러 짜주시고요.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에 많이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국수에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 간마늘에 쯔유 적당량 넣어주고 참기름과 매운 고추 썰어 넣어줍니다. 이대로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고 기호에 따라 노른자 하나 올려줘도 좋겠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세요.